네, 안녕하세요. 유닛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 카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바가 우리 인간의 의식 또는 혼, 그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극성이다. 그래서 이두 개의 극성이 수시로 이제 마치 음과 양이 대결을 하듯이 이렇게 대결을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혼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정도까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뱀의 등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가인은 그 self will, 그 자아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벨은 divine will. 그 신의 의지, 신성의 의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좀 남성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양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고, 불을 상징하고, 반면에 아벨은 그 여성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수동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그런 쪽, 그 상징 음에 해당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evident that in this allegory, Cain represents self-will, or the active principle, and his descendants became builders of cities, 그 cities는 bodies다, and workers in metals, the sense perception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 가인이라는 캐릭터는 결국 self-will, 자기 의지, 자아의 의지 이런 거를 상징한다. 그리고 또한 active principle이다, 이제 능동적인. 그러니까 아벨이 수동적이고 가인은 이제 능동적인 그 원칙, 남성성의 원칙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제 가인이 그런 범죄를, 동생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제 가족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죠. 그리고 이제 정처 없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되거든요. 그의 후손들은 도시를 짓고 금속을 다루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를 짓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그 양의 원리, 남성성의 원리 이런 거를 액티브 프린시플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창조해낸다,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금속을 이제 또 다루게 되죠. 그래서 오감의 상 여기서 이제 금속은 오감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오감,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오감이라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제 잘 액티브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뭐 계속 뭔가를 새로운 것을 짓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빌더들이라는 얘기죠. 빌더. 네, 그러니까 메이슨입니다. 말 어떻게 보면은 메이슨의 그 원조라고 할수 있어요. 오감에 의존하여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Tubal Cain, described in Genesis chapter 4, verse 22, and who later occurs prominently in the Masonic allegory, first pounded swords into plowshares. 자,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제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투발 케인, 그 이름에 둘다 가인이 들어가 있죠. 이 투발 케인은 검을 녹여서 이제 금속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장이에요. 검을 녹여서, 이제 검이라는 것은 이제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하여튼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뭔가 어떤 폭력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검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가인이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이익, 뭐 질투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어쨌든 폭력으로 죽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인 두발 가인은 그 검을 녹여서, 그 폭력을 상징하는 그 검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낸 최초의 인간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 self will, 그 자기 의지, 이거를 말하자면은 담금질 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불과 같은, 가인의 이제 불과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행동해서 이제 나서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뭐 동생도 죽이고, 그러한 본능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기구를 만들어냈다. 똑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죠. 검이나 농기구나. 자, 하지만 이제 검은 이제 뭐 파괴를 위해서 쓰이는 거고, 농기구는 이제 아벨의 후손처럼 또는 아벨처럼 이렇게 이제 땅을 일구고 이런 것들을, 그 좋은 목적,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농기구라는 것은. 물론 이제 농기구는
보통 이제 무기로 쓸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심볼리즘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here he represents self-discipline as an aspect of self-will by which the destructive emotions are refined and tempered.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었습니다만은 divine will과 self-will이 있다. 그래서 이제 divine will은 좋은 것이고 신성의 의지는 좋은 것이고 self-will, 자기 의지는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 self-will을 잘 다스리면은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self에 대한 인식, 즉 에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 에고를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에는 가인 같은 경우, 거의 뭐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간이 자기를 셀프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거를 그 처음 주어진 이 에고라는 것을 가인은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 이제 내적 충동에 이제 그냥 이끌려가지고 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은 두발 가인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나의 에고, 나의 셀프 윌, 이거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의지, 셀프 윌의 한 단면인 자기 절제, 셀프 디스플린 또는 이제 자기 훈련, 디스플린은 이제 자기 뭐 규율, 훈련 뭐 이런 거거든요. 즉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에고티스틱한 그런 것을 이제 잘 연금술을 통해 변환을 시켜 가지고 자기 절제로 이제 말하자면은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 절제라는 것을 이제 몸에 배도록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좋게 승화시켰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셀프 위를 그 담금질해서 마치 검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내듯이 자기 절제하는 법을 익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파괴적 감정을 다스리고 담금질한 자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asonic Allegory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 프리메이슨 우화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두발 가인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네. 그다음 The descendants of Cain were all wanderers and artisans and of the race of builders. And in the 23rd verse of chapter 4, it seems that the crime of Cain is repeated by Lamech, his descendant. 어디까지 했죠? 아, 네. 이거 해석하기 전에 이세 번째 블랙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창세기 4장 22절 내용을 이제 따온 거거든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이제 이게 카인의 족보 나열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기계, 농기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세상을 떠돌며 자기 아버지 가인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돌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도시를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가인도 도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빌더예요. 자, 어떻게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도시를 지을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다룰 내용입니다. 어쨌든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을 떠돌며 도시와 문명을 일으켜 세우는 빌더들이었다. 어떻게 보면 원조 메이슨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에서는 그의 후손인 라멕이 조상의 범죄를 되풀이한다라고 돼 있다. 그 이제 라멕이 이제 뭐 가인의 뭐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하여튼 한참 내려가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살인을 저질러요. 물론 이제 가인처럼 이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살인 행위가 이렇게 또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가인과 아벨 주제에서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진 내용이긴 한데 그 이제 순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역사는 반복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익시온의 수레바퀴처럼 이게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 실제로 그런가 봐요. 그게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인가 봐요. 뭐 카르마의 굴레, 수레바퀴라는 것도 있고 익시온의 수레바퀴,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고 뭐 이제 그 별자리도 12개의 별자리도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뭐 마치 수레바퀴처럼 한 바퀴 뺑 돌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건데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한글로 옮겨봤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자, 이게 라멕이 이게 최초로
그 부인을 두명 이상 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인 두 명이 아다와 실라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제 고대 유대교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스토리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이 라멕이 앞을 볼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 그 장님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그 아버지를 이끌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라멕의 눈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사냥을 하러 그 라멕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숲속에서 이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동물이 있는 거죠. 사냥감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그 활을 든 아버지의 손을 그쪽 그 동물을 향해서 그 정체불명의 동물을 향해서 이렇게 딱 겨냥하게끔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멕이 비록 앞을 볼 수는 못하지만은 그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제 명중 이렇게 조준을 한 다음에 이제 활을 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가봤는데 그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인과 같이 이제 의식적으로 그 충동을 참지 못해서 이제 저지른 살인이라기보다는 그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살인행위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반복이 된 겁니다. A study of this chapter will show that in the cycle of the patriarchs, the principle of recapitulation is ever present. Noah is, in the same way, a second Adam. 네. 자, 이 챕터의 내용을 그 자세히 한번 깊게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안에 principle of recapitulation.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거거든요. 역사가 반복된다, 순환된다. 그런 내용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그 라멕이 가인의 그 죄를 그 다시 반복했듯이 그 마찬가지 원리로 이 노아, 이제 조금 이따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예정인데 그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 노아 있죠?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프린시플이잖아요. 그 최초의 뭐 가장 첫 번째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심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순환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큰 역사의 흐름이 사이클이 끝나고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그 최초가 또 아담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름은 새로운 걸로 붙여지겠지만은 그 원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 최초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 이제 아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 원조 아담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은 말하자면 노아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족장들의 계보를 보면 이처럼 역사가 되는 것을 알수 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의 역사가 후대에 이르러 반복되듯이 마찬가지 원리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아, 네. 먼저 이미지가 있네요. 이건 이미지는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뭐 누구냐면 이게 두발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쫓겨난 그죠? 가인.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이죠. 지금 어떤 그 대장간 같은 곳에서 이제 금속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금속을 담금질해서 뭐말 그대로 검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있는 두발 가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신 헤파이스토스거든요. 대장장이 신이죠. 네, 거의 뭐 두발강이랑 똑같아요. 이 헤파이스토스 신은 그 이제 아마 제우스하고 헤라 여신, 그 올림푸스의 왕과 여왕이죠. 그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물론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제 뭐 제우스가 아니라 헤라 혼자 낳았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헤라의 자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못생겼다 뭐 절름발인가? 뭐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 헤라가 올림푸스 산에서 던져버립니다. 지구로. 네, 좀 되게 무섭죠, 헤라 여신. 그래가지고 결국 땅에 떨어져서 아마 절름발이가 됐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서 이제 뭐 깊은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대장장이 노릇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인이 불을 상징하듯이 이 헤파이스토스 신도 이제 불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신 중에 하나예요. 역시 이거 대장장이 그 어떤 뭐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이제 강철 같은 거를 이제 담금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과 깊은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올림푸스 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 그것이 마치 카인이 그 아담의 가족으로부터, 아담과 이브의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것과 뭐 비슷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방금 얘기한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있어요. This is explained by the Chinese who declare that the cycle of existence is represented by the zodiac. 자, 중국에서는 이 황도대의 별자리들이 그 반복해서 같은 곳에 계속 나타나듯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치긴 합니다만은 역사도 이와 같이 수레바퀴처럼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익시온의 수레바퀴 뭐 이런 것들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어떤 그 바퀴가 돌아가듯이. At the end of each great age of manifestation, the universe is dissolved in the sign of Pisces or deluge and is reformed or reborn in Aries. 자, 이거를 이제 별자리 그리고 점성학 관련 점성학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해 보자면은 그 우주의 어떤 한큰 시대 그리고 순환이 만분이 될 때마다 자, 물고기 자리에서 대홍수가 발생하고 양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주의 한 시대 순환은 뭐 아인소프가 그 모든 창조물을 피조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작은 단위예요. 네. 자, 그 12 별자리 중에서 이제 물고기 자리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느 한 사이클 한 그거의 반한그 순환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물고기 자리죠.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 말 그대로 물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홍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제 양자리거든요. 네. 첫 번째 별자리, 12 별자리 중에 첫 번째 별자리가 양자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보다 좀큰 차원에서는. 예전에 그 아담이 그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은 양자리를 상징한다. 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이클의 그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를 상징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점성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자리는 그 마지막인 거고요. 물고기 자리에 이르러서 대홍수가 발생한다. 말하자면. 예. 자, Aries is the sign representing Adam. Taurus is Eve. Cain and Abel are the twins or Gemini. 자, 이와 같은 원리로 봤을 때 양자리는 아담을 상징하고 그두 번째 별자리인 황소 자리는 이브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는 가인과 아벨. 말 그대로 쌍둥이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다. 가인과 아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이 있고, 제4의 아담이 있고, 여러 개 있겠죠. 뭐 이브도 마찬가지고, 이브의 그 원리,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그 원리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 반복된다. 네. 제가 요 부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일단 별자리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황소 자리, 쌍둥이 자리 쭉쭉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 물고기 자리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 지구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게 이제 거꾸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물고기 자리에 살고 있는데요. 물고기 자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 시대는 그 양자리가 아니라 그 물고기 자리 바로 전인 물병 자리 시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 세차 운동에 따라서 이 별자리들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네, 그것이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맞는지는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The eternal principle is reborn at the beginning of each cycle, even as it is stated definitely in Genesis that Adam was not the first man, but merely the first man of the cycle, or an incarnation of the eternal man, the protagonist of Plato. 자, 우주의 영원한 원칙, 우주의 영원한 원칙, 그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창조를 하는 것, 그거를 이제 영원한 원칙이라고 이제 매니 아저씨는 표현을 했어요. Eternal principle. 자, 이 원칙은 어떤 그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때마다 이것이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아담은 그말 그대로 역사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첫 번째 인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그 최초이긴 최초인데 그 원조 최초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 이제 순환의 새로운 순환을 시작할 때마다의 그 최초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순환, 이 순환이라는 거를 그 상응의 원칙에 빗대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종류의 그 크고 작은 규모의 순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라는 순환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밤과 낮, 활동과 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에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수면을 취하고. 활동, 수면, 활동, 수면, 깨어나기, 잠자기,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 24시간을 주기로, 일반적으로 24시간을 주기로 계속 일어나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조금 더큰 단위로 봤을 때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겨울, 가을. 그죠? 봄에 모든 것이 튀어나오고, 폴에, 그 가을. 폴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겨울에는 죽었고, 뭐 다시 살아나고. 1년 주기로. 그런 순환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긴 순환은 이제 인간의 탄생, 죽음, 환생. 그죠? 뭐, 인간의 수명이 대략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탄생, 죽, 그, 한 명의 개인의 인생 관점에서는 탄생, 죽음, 환생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은 규모. 그리고 조금 더큰 거는 이제 플라토닉 이어. 플라토닉 이어가 이제 세차 운동의 주기죠. 그래서 대략 25,920년이 되겠습니다. 25,920년마다 저기 위에서 얘기한 황도대, 황도대가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지구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25,920년 후에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지금이랑 똑같은 별자리가 이제 별자리의 위치가 똑같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훨씬 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말하자면은 이 상, 지금까지 그 앞부분은 그 순환의 소우주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으로부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순환들입니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 트라이무르티, 그 삼위일체가 있거든요. 그 창조신의 삼위일체. 자,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브라마, 비슈누, 시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 명의 신이, 그 이제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이세 명의 신이 이 지금 사이클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브라마 신은 그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조된 세상이 그 지속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비슈누 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클이 이제 다 끝났을 때, 끝나갈 때 이제 파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 이제 시바예요. 이런 식으로 브라마, 비슈누, 시바. 창조, 지속, 파괴, 창조, 지속, 파괴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한 번에 그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뭐 눈을 한번뜰 때, 신이 눈을 한번뜰 때, 또는 신이 호흡을 한번할 때, 이와 같은 그 과정이 한번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ay of Brahma.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텐데, 그 브라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브라흐마의 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마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그 시간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인소프가 이제 opened eye, closed eye. 아인소프가 눈을 감고 눈을 뜬다. 네,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우주가 창조되고 다시 소멸된다고 했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의 확장, 그리고 수축. 뭐 빅뱅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우주가 이제 무한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확장하다가 언젠가는 이제 다시 수축할 거라고 하죠. 뭐 우리는 지금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확장 중이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가 한번 확장했다가 수축하는 것이 뭐 브라마의 날 또는 이제 브라마가 숨을 한번 내쉬고 들이쉬는 그 시간이겠죠. 말하자면. 네. 잠깐만요. 아,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In Genesis chapter 1 verse 28, the law God said to Ada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와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여러 중 앞에 중얼중얼 하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이 지구라는 이 땅에다가 너의 후손들로 가득 채워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낙태 문제와도 이게 관련이 있죠. 그 낙태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종교와 사회 사이에 뭐 이런 뭐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거기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원문을 보시면 그 replenish라고 돼 있어요. replenish. be fruitful.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다. and multiply.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제 번역 과정에서 이 replenish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했을 때는 이게 적절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replenish라는 단어가 여기 맨 밑에 썼습니다만은 다시 채우다, 보충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채운다는 거. 그 전에도 찼었다는 얘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이번 사이클을 위해서 네가 다시 이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전 사이클에서도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땅에 충만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날 때 이제 그거 전부 다 이제 소멸되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한글 성경에는 이 replenish의 뉘앙스가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자, 이번에 그한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지구상이 텅텅 비었으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다시 땅에 충만하도록 다시 보충해라. 다시 채워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그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최초의 인간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게 바로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replenish라는 단어죠. 자, This is exactly the same thought expressed in the ancient Confucian metaphysics. All creation is a replenishment in space, a new manifestation of eternally existing principles. 자, 이제 동양의 중국의 공자의 형이상학에서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이건 제가 이제 출처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 뭐 공자님이 한 말이면 막 한문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 못 찾았고요. 일단 요 부분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창조는 영원히 존재하는 기존의 원칙을 활용하여 새롭게 보충함으로써 다시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발현시키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재료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 새로 보충하는 것, 그것이 창조라고 이제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히 존재하는 기존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에인소프 또는 principle of principles, 원칙 중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If we realize that the signs of the zodiac are the patriarchs, even as later they are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we shall perceive that creation, so-called, is the movement of the ego or consciousness, whether microcosmic or macrocosmic, through the 12 signs or parts of the solar year. 자, 이런 식으로 그 역사가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황도대의 열두 별자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심볼을 역사가 이제 순환되면서 이제 새로운 심볼로 계속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최초에 있었던 그 황도대의 열두 별자리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부족의 열두 족장, 그 12 tribes of Israe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직 저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족장이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패밀리 뭐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 족보가 이제 12개로 이게 딱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유다 가문도 있고 뭐 단의 가문도 있고 뭐 리바이의 가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2 족장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그 12 별자리를 상징하는 거고 그12 별자리에 그 순환하는 원리가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부족의 12 족장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 심볼 차원에서.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또 예수님의 12 제자로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을 또 설명하자면은 이게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창조란 결국 대우주 또는 소우주의 에고 또는 의식이 황도대를 따라서 여행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은 그 1년 동안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 태양을 배경으로 이제 12 별자리들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거든요. 자, 그래서 마치 태양이 1년
365일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그 별자리들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빙 돌고 나서 그걸 또 반복하죠.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1년이라는 작은 기간이니까 뭐 소우주의 관점에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을 이제 에고 또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솔라 이어 하면은 이제 태양력으로 1년 뭐 그거를 말하는 건데 맨니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SOLAR이 아니라 SOULAR이라고 썼죠. 자, 그래서 솔라 이거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소울라 하면 이거는 이제 혼말 그대로 소울이라는 게 들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태양이라는 것은 혼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This solar year is the Manvantara of the Hindus, the day of Brahma, the flowing of the great breath. 자, 이 solar year,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력은 뭐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1년은 그냥 365일이지만 여기서 solar year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힌두교의 만반타라.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반타라라고 굉장히 긴그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한 시대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흐마의 날, 네,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었죠. 브라흐마의 하루, 그리고 브라흐마의 숨결, 브라흐마가 뭐 숨을 한번 이렇게 내쉬고 들여 마시는 것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 만반타라, 데이 오브 브라마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만반타라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인간으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얼마입니까? 3억 672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죠. 네. 자, 그다음에 데이 오브 브라마. 브라마의 날은 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100, 1000만 43억 2000만 년. 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대우주 관점에서의 그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사이클, 뭐 어마어마한 긴 사이클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뭐 그렇다는 개념이겠죠. 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죠.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뭐 황금 시대 그의 황금 시대 이후에 뭐 은의 시대가 오고 그 이후에는 또 동해 시대, 그다음에 이제 철의 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기 그 유가라는 개념도 있죠. 그게 남미 쪽인가요? 그래서 뭐 무슨 유가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는 칼리 유가 마지막인 칼리 유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아마 마야 쪽인가 그런 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 의해서 계속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뒤에서 아마 한몇주 후부터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그 노아의 홍수도 한 사이클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죠? 모든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죠? 노아의 가족 빼고 그러고 나서 노아가 새로운 그 시대를 이제 개막을 하죠.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그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인류의 새로운 그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창조, 뭐 그렇게 인간 세상의 두 번째 창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This breath is also mentioned in Genesis chapter 2, verse 7, where the law breathed into the nostrils of Adam the breath of life. 자, 여기서 이제 브라마의 숨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온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생기, 그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령, 진짜로 어떤 의식이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이 상태에서는 그냥 뭐 인간이 그냥 고기 덩어리였던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생기, 우리의 소울을 불어넣었더니 이제 드디어 정상적인 그 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는 이건 제가 저희가 스타워즈 강연에서도 다뤘었던 내용인데 거기 이제 다스베이더 나오잖아요. 그 다스베이더가 이제 호흡이 거칠죠. 네, 그 그냥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고
그 마스크를 써야지만 그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만 이제 호흡을 할수 있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다스베이더가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제 완전히 다크사이드로 넘어가면서 혼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혼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숨결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생명, 혼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There is much commentary material in the Zohar, the Hebrew Book of Splendors, concerning the significance of the Great Breath. 자, 이그 숨결, 이 숨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하르라는 책에도 이제 자세히 나온다. 이거 조하르도 이제 카발라 경전 중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주석이 나온다는 거죠. 이 숨결의 의미에 대한 주석이. 네, 오늘 다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방금 뭐 브라흐마의 날이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브라마의 숨결이니 그래서 한번 숨을 쉬고 들이쉴 때마다 우주가 창조되고 이제 소멸된다 뭐 이런 얘기 어마어마하게는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칼 세이건 아시죠? 그 유명한 그 천문학자. 이칼 세이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e Hindu religion is the only of the world's great faith dedicated to the idea that the cosmos itself undergoes an immense, indeed an infinite number of deaths and rebirths. 자, 칼 세이건이 이제 여러 종교들의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힌두교야말로 그 주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그 여기서 보면은 코스모스 우주 자체가 아주 거대하고 무한한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죽음과 재탄생을 반복한다는 그 교리를 믿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도 무한히 수십 수백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새로 탄생했다가 다시 죽고 탄생했다가 다시 죽고 이와 같은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 순환을 사이클을 반복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힌두교의 교리를 봤더니 자기가 그 이제 뭐 천문학자로서 이게 우주의 탄생이니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더라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힌두교만 그렇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그 심볼리즘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힌두교만이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모든 것이 이제 힌두교에서 이제 많이 뻗어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그 얘기는 별로 쓸데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주도 immense, infinite number of deaths and rebirths. 아주 거대한 규모로 무한히 새로 태어나고 죽는다, 새로 태어나고 죽는다를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카인과 아벨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매니 아저씨가 약간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내일은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이제 다시 이제 카인과 아벨의 주제로 돌아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